안녕하세요. 치차 생물 큐브입니다. 오늘은 구피천으로 알려진 죽당천을 찾았습니다. 여긴 정말 오랜만에 오네요. 이곳에는 과연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럼 함께 들어가 볼게요. 우와! 우와, 새우봐. 장난 아니지, 새우. 새우봐. 뜰채를 한번 뜰 때마다 새뱅이 새우가 가득 우와. 올라옵니다. 새우도. 전부 새우. 하지만 구피는 쉽게 보이지 여기 않네요. 왼쪽은 물살이 붕어 어디 지나갔어? 붕어들이 여러 마리 물살이 지나갑니다. 세서 물고기가 거의 없고요. 여기 오른쪽은 물살이 좀 약한 편이네요. 물살이 너무 센 곳은 물고기가 거의 없다고. 물고기 하나 있다. 구피 한 마리 있다. 있지, 있지, 봐. 구피 한 마리 있다. 한 마리. 이렇게 영롱해? 이곳이 왜 구피천이라 불리는 건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구피는 열대어라서 한국의 야생에서는 살기가 어려운 생물이에요. 특히 겨울에는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죠. 하지만 이곳은 주변 공장에서 사용된 냉각수가 배출되는 하천이라 겨울에도 김이 날 정도로 물온도가 따뜻합니다. 그런 이곳에 누군가 구피를 유기했고 온도와 환경이 맞아 대량 번식하게 된 거죠. 졌다. 까만 거. 검은색 생이새우를 잡았습니다. 새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맞는지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우와,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끝내준다, 그치? 그러니까. 그치? 뭐 이게 야, 조심해, 도망간다. 이게 뭐야? 이곳에 와. 벌써 끝내준다, 그치? 여긴 잔잔한, 거의 입구까지 다 왔는데. 상류 쪽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방금 넘어짐 사고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옷은 젖진 않았는데, 조금 더 올라가 굴다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유속이 느려 예전에는 구피가 많았던 구역입니다. 옛날엔 여기 뭐가 많았는데 지금은 한두 마리씩 보일 뿐 예전처럼 무리 지어 있진 뭐가 없다 않네요. 이제 그지? 아 옛날에 거기 구피 많았지? 지난 여름에 저곳에서 구피를 대량으로 채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구피 여기 때려 있어? 어마무시하게 많아? 우와 여기 구피 많다. 여기 이렇게 물가에 구피가 많이 있습니다. 구피 치어들 엄청 많네 여기. 예상대로 구피 치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작고 활발한 개체들이 무리지어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도 봄이 와서 새끼들이 태어난 듯해요. 너무 구피 새끼들이다. 치어들이 대부분입니다. 성어는 몇 마리 보이지 않네요. 오늘 채집한 아이들입니다. 굴다리 아래는 새우들이 가득하고 굴다리 위쪽엔 구피치어들이 살고 있었어요. 집에 데려가 어항에서 키울 예정입니다. 기포기 넣어서 먼 길을 가야 하니 기포기도 넣어줬습니다. 검은 새우는 포란 중이었어요. 혼자 색이 튀어서 그런지 자꾸 신경이 쓰여 따로 사육통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치차 생물튜브였어요. 오늘은 여기서 끝!